또 어떻게 해야 아들과의 관계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알고자 해서 아까 찾아봤죠. 잘 잤니요? 오! 오! 어젯밤에 아빠 꿈 꿨냐? 수고했다. 너 되게 깔끔하다. 뭐 한 거니? 빨래, 양말이 없어가지고. 빨래 했어? 아이야, 대단한데. 왜 갑자기 좀 의아했죠? 사실은 좀 조심스러웠어요. 또 약간 불편한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. 내가 이제 너에 대한 좀 칭찬을 뭐 이렇게 좀 했잖아. 오늘도 그렇고 뭐. 너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더라고. 근데 지금 칭찬 생각해보니까 칭찬이 되게 낯설어서 그러네. 처음 받아본 칭찬이 3년 전이었어요, 그 공연. 네, 보셨어요? 그랬는데 정확히 영화 잘하더라 이렇게였는데 눈물이 엄청 핑 돌더라고. 그래서 아, 이게 뭐 별거 아닌 말인데 왜 내가 감정이 이러지?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말이었던 거지. 정말 그 3년 전에 그 얘기가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잘했던 소리를 나한테 들었고 그 형하고 가면서 아까 그렇게 차에서 내려서 울었다고. 아우, 너무 미안하더라고. 정말 아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. 노력할게.